테리의 헬로 토이. 으차. 짠. 캡슐을 짠. 어디지? 아휴, 이렇게 타이니 소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하나 까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네. 얘들아, 잘 잤어? 이지, 야, 야, 일어나! 캡슐에만 데리고 다니니까 애들이 잠만 자느라 활동성이 엄청 적어진 것 같아.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캡슐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답답해야지. 어쩐다? 아! 맞다! 그런 수가 있었지? 짠! 이 채집통으로 너네 놀이터를 만들어줄게!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베리가 캡슐 속에만 있는 타이니 소어 친구들을 위해 이동용 비오톱 놀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럼 베리랑 함께 신나게 만들러 가볼까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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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타이니 소어 이동용 비오톱을 만들 때 준비물은 이동용 채집통! 채집통 안에 깔아줄 잔디 매트! 나무 모형과 돌 모형! 여러 가지 색의 마카펜!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줄 반짝이들과 목공용풀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서 비오톱이란 공룡맥카트 26화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 그리고 땅이나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니 소어를 위한 생명의 땅이라는 뜻이죠. 즉, 타이니 소어 놀이터입니다. 그럼 빨리 꾸미러 가볼까요? 슝슝슝! 어? 타이니 소어 친구들이 다시 다 몰려왔어요. 너네 놀이터 만드는 거 구경하려고? 좋아! 조금만 기다려. 너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게. 너네가 재료를 고르는데 조금씩 도와줘야 돼. 자, 그러면은 베리가 가지고 있는 잔디 매트가 두 가지가 있어. 짜잔! 여기는 엄청 쨍한 초록색! 여기는 약간 노란색이 가미된 풀색? 모르겠어. 너네한테는 똑같은 초록색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달라. 이게 조금 더 푹신푹신하단다. 한번 너네가 겪어보고 어떤 거를 짱으로 쓰면 좋을지 골라봐. 이지! 이지! 아! 이지! 안녕! 아! 아! 이지? 테리 진우는 이렇게 약간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는구나. 다른 친구들은? 내려봐. 니아쿠스! 우리 타이니 소어 친구들의 다수결로 정해야겠는데요. 일단 이걸 선택한 친구들은 메모드와 에이니오, 아르켈론, 사스타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많이 선택했어요. 알겠어. 이걸로 땅을 만들어줄게. 근데 얘들아, 이거를 땅에 딱 맞게 하려면 조금 잘라야겠다. 그럼 친구들, 베리가 일단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딱 맞는 틀을 만들어줄게요. 자, 야! 너무 잘 그었다. 짠! 베리가 여기에다가 밑에 맞는 바닥판을 그려놨어요. 한번 잘라볼게요. 친구들도 만약에 베리처럼 이런 채집통의 비오톱을 만들고 싶을 때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누나랑 같이. 야! 짠! 다 잘랐다. 한번 맞는지 대볼까요? 맞아! 오! 완벽하게 쏙! 어때요, 친구들? 완벽한 잔디밭이 됐죠? 얘들아, 어때, 어때? 베리가 이렇게 잔디밭을 만들어놨는데? 지지, 지지! 안 돼!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얘들아, 잘 보고 있어.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풀을 조금 더 칠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할게요. 이거 혹시 스티커는 아니겠지? 아니구나. 핫도그에 케찹을 뿌리는 것 같지? 짠! 뭐 있다! 이게 마를 때까지는 조금 안정이 필요해요. 친구들, 바닥 위에 이제 나무나 돌을 얹기 전에 타방에도 타이니 소어 친구들이 심심하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도 그려줄게요. 짠! 자, 예술가 타이니 소어 테리진호, 내가 여기에 뭘 그려줬으면 좋겠어? 이지! 이거, 이지!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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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 안에서도 태양을 볼 수 있게 태양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알겠어. 이 부분이 앞부분이 될 테니까 앞부분에 크게 그려줄게. 뱅글뱅글이 태양을 그려줄까요?
여기에다가 노란색 마카펜으로 태양 완성! 그 옆에는 또 뭘 그려줄까? 너는 추운 겨울이 좋다고? 하지만 햇볕이 있는데 어떡하지? 아하! 반대편에는 눈을 그려달라고? 알겠어. 친구들 그러면 우리 메모드의 소원대로 반대편에는 추운 겨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눈. 짜잔! 뒤에는 우리 메모드가 좋아하는 눈꽃송이를 그려줬어요. 어때, 메모드? 베리가 여기서 더 멋있게 이 은색깔 마카펜으로 꾸며줄게. 반짝이는 은색으로 데코를 해줄게요. 짜잔! 멋있게 한쪽 면에만 반짝이는 은색을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다른 거 원하는 타이니소 친구! 아니요! 눈사람도 그려달라고? 아이 참! 한번 베리가 도전해볼게! 다 칠해줘야겠지? 짜잔! 은색 눈사람 완성! 눈, 우리 코는 에이니오의 뿔처럼 뇽 내린 코, 입은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웃고 있는 눈사람, 팔. 야야야야야야! 너처럼 다른 뿔도 그려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눈사람한테 모자 대신 뿔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여기야! 그럼 친구들, 눈사람한테 모자 대신 뿔을 만들어줄게요. 뿔이 달린 눈사람은 처음이네요? 휴. 하얀색 줄무늬가 생긴 뿔 완성! 야, 살살! 뭐라고, 사스타? 너는 겨울에 물이 꽁꽁 얼면 헤엄을 못 친다고? 그러니까 물을 그려달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다시 여름 파트로 넘어가서 물을 그려줄까? 물 위에 파도도 물을 조금 더 그려줘야겠구만. 와, 완전 베리 지금 작품처럼 그려놨죠? 우리 아르켈론이랑 사스타 한번 안에 들어가 볼래? 짜잔! 짜잔! 이렇게 있으면은 아르켈론과 사스타가 마치 어푸 어푸 헤엄을 치는 것 같죠? 악악악악악! 하트를 그려달라고? 아크아크! 역시 아크로칸토는 사랑꾼이라서 하트를 좋아하나 봐요. 아크로칸토, 너가 여기서 잘 지켜보고 있어. 너네는 나오렴. 진짜 아크로칸토한테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처럼 그려줄까요? 하트, 하트, 하트. 짜잔! 아크로칸토 옆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것 같죠? 악악악! 빈하트 말고 꽉 찬 하트를 그려달라고? 응, 알겠어. 반만 채웠어. 아카카카! 아니야, 하얀색으로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빈 공간은 하얀색으로. 그리고 얘는 진짜로 분홍색으로만 꽉 채워줄게. 여기는 아크로칸토 깨진 하트. 하하하하하! 웅이야, 미안해. 하트 채워줄게. 짜잔! 꽉 찬 하트 완성! 아크! 마늘로포! 뭐라고 마늘로포? 너는 사냥하기를 좋아하니까 사냥감을 그려달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하나 그려주지. 물고기가 호이짜 라포 앙! 아니야, 이거는 그림이야. 여기다가 물고기, 주황색 물고기, 금색 물고기. 짜잔! 여기에 주황색, 보라색, 금색 물고기. 이건 그림이라니까. 자, 이 안에 있으면은 왠지 네가 이 물고기 부자가 된 느낌일 거야. 오빠! 티라티라티라! 타이니소어가 많다 보니 요구사항도 많아졌네. 티라노나 친구들 공룡 메카드를 그려달래요. 공룡 메카드. 세상에 공룡 메카드를 어떻게 그린담? 티라! 티라티라티라! 공룡 메카드 이 마크를 그려달라는 거지? 한번 도전! 일단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 돼. 아, 못 그렸어. 어떡하지? 괜찮아.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는 왠지 바위가 깨진 것처럼 여기도 돌 깨진 모양으로 다 채워줄 거야. 여기에 다 올려놓고 그려야겠다. 빨간색으로. 우와! 여기까지 잘 그렸다. 그치? 그 다음에 됐다! 티라노, 너가 원하는 마크가 나왔니? 다 칠하면 멋이 없어. 조금 뜨문뜨문 칠해줘야지. 티라노, 너가 좋아하는 메카드 모양을 만들어봤어. 어때?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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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얘들아, 너네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진 거 같니? 어떻니? 아! 이거 베리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나만은 베리가 할 수 있게 해줘. 베리 사인. 여기 옆에다 베리 사인해야지. 딸기. 짜잔. 이건 베리가 만들었다! 라는 증명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안으로도 이런 돌과 나무들로 너네가 놀이터를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도와줄게. 친구들, 베리가 목공용 풀로 이 나무를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 안 붙어서 짠! 글루건을 준비할 건데 친구들은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해서 이용해야 돼요. 벚꽃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친구들, 앞에 그린 이 물가랑 햇빛이랑 안에 꽃을 넣으니까 완전 수중 세계가 된 거 같지 않아요? 자, 먼저 들어가 볼 사람! 아니, 타이니소! 치라! 나무를 더 심어줄게. 친구들, 이 소나무처럼 생겼죠? 이 나무들을 옆에다가 심어줄게. 두 사람 옆에도 심어줄까? 그리고 벚꽃나무 옆에도. 너무 다 심으면은 타이니소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심어줄게요. 여기가 이 바다인데 바다 쪽에 바닥을 이 반짝이로 여기 안을 좀 더 뿌려줄게요. 안에 바다는 파란 반짝이로 반짝반짝 살짝 보이죠? 자, 다음엔 얘들아, 하늘을 반짝이로 좀 꾸며줄까 하는데 어때? 굿! 굿! 노란색으로 꾸며달라고? 알겠어. 너 봐봐, 지금부터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노란색과 금색 섞어서. 오! 금색 진짜 대박! 금가루가 날려요! 짜잔! 친구들 여기 보여요? 노란색과 금색의 하늘! 바닥도 타이니소가 좋아할 만한 가루들을 조금씩 뿌려줄까? 슝슝슝슝. 그리고 바위를 초록색으로 좀 꾸며줄까? 너무 많이 꾸미나?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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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렇게 해서 타이니 수어 비오톱 놀이터 완성! 얘들아, 빨리빨리 들어와 봐! 내가 한 명씩 넣어줄게. 짜잔! 우리 모놀로폰에 물고기 있는 거. 그리고 티라노는 공룡의 왕이니까 대왕자리에 넣어줄게. 하트 있는 데는 우리 아크로칸토 넣어줘야 돼요. 짜잔! 우리 딜로포. 네머드는 겨울, 눈사람 미텔. 그리고 서스타는 사실 물 있는 데다 놔줘야 되는데 테리지노랑 우리 딜로포가 양보를 하자. 짠, 서스타. 여긴 테리지노. 우리 에이니오도 여기. 드리케라. 스쿠스도. 타이니 스워 비오토 완성! 따라라라 떠. 따라라라. 친구들, 오늘은 짠! 베리가 타이니 소어들의 놀이터, 비오톱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잘 만들었죠? 그럼 베리는 이 비오톱을 가지고 타이니 소어들이랑 산책하러 가볼게요. 슝슝슝! 안녕! 얘들아, 이렇게 밖에 보면서 가니까 되게 좋지? 산책 가자! 히히히! 짜잔! 이렇게 투명한 창에서 있으니까 우리 캡슐 안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르지? 자, 아크로카토! 짜스타! 자, 오늘은 일광욕을 하는 날이야. 앞으로는 베리가 자주 이렇게 비오톱에 데리고 산책 가줄게. 뭐라고? 다른 데도 가자고? 아잇! 후잇! 짠! 짜잔! 다른 데도 가볼까? 베리가 엄청 산책을 많이 할 테니까 너네는 안에서 편안하게 구경하렴. 태양을 피하고 싶다.